됐어요? 아, 이제 4강 진출 티켓은 딱 한 장 남아있습니다. 휘두르기와 에이징커브, 에이징커브와 휘두르기 두 팀 중에 한 팀에게만 그 티켓이 주어집니다.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저는 와, 이 두 팀이 이 코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에이징커브 입장에서는 휘두르기 팀이 굉장히 야속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한 팀만 살아남게 됩니다. 아, 빨리 올라가지. 왜 여기로?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그쵸. 아니, 왜 다 여기까지 또 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에이징커브 입장인 거고, 그쵸?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앞서서 2-0으로 가뿐하게 이겼던 에이징커브 만나서 반갑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에이징커브 선수들. 네. 자, 선수들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본인들이 제일 자신 있어하는 조합으로 역시 그 힘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휘두르기를 생각하면서 가면은 아까 오히려 픽을 바꿨다가 역으로 찔렸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바꾸지 말고 방금 전 기세가 가장 좋았던 이 버서커의 스트라이커의 힘을 믿는 이런 광어 선수의 서포트까지 기대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한번 나와보는 건 어떤가. 많은 분들도 그 기대하실 것 같아요. 버서커 바드 스코어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에이징 커브니까 그렇게 휘두르기랑 맞붙었을 때는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앞서서는 그 카드를 안 꺼냈었거든요. 서로 이제 그 픽 싸움에서 좀 교차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휘두르기의 댐감 메타와 에이징 커브의 그리고 뭔가 이 뜨거운 공격력, 이 화끈한 공격력을 좀 맞붙는 거를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최종전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휘두르기 진짜 다양한 픽을 선보여 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쟤네가 뭘 꺼내드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 선수들의 강점이죠. 예, 이 팀은 유콩 선수도 블래스터 스카우터, 야몬 선수 홀리나이트 블레이드, 그리고 오픈지엘 선수는 세 가지 클래스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팀들보다도 가장 폭넓은 클래스 활용이 돋보이는 팀이죠. 네, 이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상대가 뭘 꺼내도 우리가 이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는 건데 궁금합니다. 휘두르기가 앞서서도 블레이드 바드 홀라 조합, 스카우터 홀라 블레이드 뭐 이런 거 꺼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꺼내들지. 자, 조합 싸움이에요 결국. 네, 그쵸. 결국에는 이 픽 심리전에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커브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네, 자신 있는 클래스를 결국 꺼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봐 블래스터. 네. 뚫어버리겠다라는 자신감이죠. 본인들이 가장 많이 연습했고요. 가장 자신 있어하는 조합. 왜? 이걸 이겨야 4강 가니까요. 그렇죠. 태풍 선수의 스트라이커도 손이 잘 풀렸을 때의 기량이 바로 전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쵸. 아까와는 다를 거다라고 개막전과 틀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 경기와는 다를 거다. 자, 그리고 휘두르기 볼까요? 스카우터 블레이드 홀라. 예, 일단은 휘두르기에서는 스카우터를 지금 꺼내 들었었는데 그 이전 경기에서도 약간 소서리스를 좀 예상한 듯한 스카우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에이지 커브도 좀 픽해서 할 만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거는 근데 휘두르기의 스카우터가 나왔다 이러면 태풍 입장에서는 앞서서 블레이드 바드 홀라 조합일 때보다는 훨씬 더 스카우터를 열심히 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플레어 빔 한번 사용이 진짜 중요한데 스카우터는 이게 동결시키고 묶으면 스카우터가 말도 안 되게 폭딜을 맞지만 그게 아니고 풀렸을 경우에 스카우터도 할 게 없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게 다 딜로스가 될 거고 네. 그걸 에이징 커브는 노립니다. 와, 이 조합으로는 오늘 안 싸워봤잖아요. 그쵸. 앞서서는 우리가 소설을 꺼내들었을 때 스카우터 홀라 블레이드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세 번째 오늘 경기 하는 건데요. 그 세 번의 경기 동안 조합이 계속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블레이드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버서커나 이 스트라이커가 블레이드랑 이렇게 또 맞붙게 됐을 때 판정 싸움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양쪽의 힐러들, 서포터들이 좀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최종전입니다. 4강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터도 지금 액티브 펄스로 바꿔주고 아발란체도 강인함까지 찍어주고요. 이스케이프는 찍고서 응급보호까지 넣었어요. 네, 본인의 생존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태풍 한번 뛰어들고 일상각은 빠집니다. 서로 무슨 묘기를 부여주는 것처럼 한 번씩 뛰어넘었거든요. 서로 스캠 피하는 거 보세요. 네, 일단은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자, 육공 선수 한번 노리기 위해서 2대1 구도인데 18회분도 이쪽 태풍 선수가 아무튼 들어요 LG 부스터 물어주는 건 육공 선수가 태풍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스페이스는 그런데 초풍각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육공 선수 체력이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두드렸는데 오히려 에이징 커브 쪽에서 더 빠졌죠 그렇죠 예, 초보 자체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찍다 보니까 네 근데 태풍이 또 둘 무는 플레이 그리고 야몬을 무는 이거 버티면서 싸우려고 심포니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싸움에서 근데 핀시 스트라이크 쓰면서 오히려 히트가 조금 더 맞았습니다 네 광호 선수도 뭐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체력 자체가 좋은 상황 아니고요 일단 네. 빠지자 콜이 나온 것 같죠 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둘을 물면서 야몬 체력을 빼려고 했던 에이징커브의 움직임은 예 뭐 결과로 나오긴 했어요 야몬 체력이 빠졌으니까 확실히 아발란체 하나 넣어준 게 무빙력에서 훨씬 무지력이 좋은데요 광호 선수 먼저 끊겼어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아슬아슬했죠 네 피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래쪽에 지금 잡아먹히는 광경이거든요 네 태풍 감전 광시곡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근데 상대도 이렇게 살짝 쉴드를 두르고 있었고요 이거 마일스톤 타이밍이야 아몬 네 이거 태풍 선수가 체력이 없었으면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역성기를 과감하게 썼는데 끊겼어요 네 히트가 둘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 체력 조금 더 깎입니다 각성기 버틴 다음에도 지금 딜을 더 맞아서 히트 위험한 상태예요 예 어허 에너지 네 히트 일단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거는 네. 다음에 잡자 자 이거는 블레이드가 이제 붙기 때문에 자 이 체력으로 사실 체력 불교하는 것도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거든요 아니 태풍이 어떻게든 야몬을 끊어보려고 계속 들어가는데 야 생존력 장난 아닌데요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야몬 선수도 그러니까 이거 포커싱 안 될 때까지 버틴다 아니 육홍 선수도 뭐 물릴 때마다 너무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슬래시 그리고 에너지 버스터 이거 한번 다 아웃되고 3대3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오거든요 육홍까지 잡으면 일단 근데 육홍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제는 에너지 버스터 둘이 뛰어들어갔는데 육홍 선수 안 죽고 오히려 광어 선수가 죽었어요 본인은 이스케이프 빠져나갔죠 와 이스케이프에 이거 액티브 펄스까지 해서 뭐 고막도 두 개나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쉴드를 계속 두르고 있었다 보니까 자 지금 불렸을 때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각성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육홍을 잡는다고 해도 4대3 자 이제 야몬 선수가 고립이죠 네 살려주려는 공 태풍 야몬 선수 이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스페 누르고 대머니까지 쓰면서 지금 육홍 선수 나왔거든요 각성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쓰다! 야, 유코! 와, 파이널 익스플로전 그대로 들어갔죠. 이거 광호 선수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지금 태풍 선수도 죽었죠. 일단 살았고요. 야, 이것이 이게 뭔가 약간 상성이 있는 것 같아. 팀 상성. 휘두르기가 에이징 커브에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받아치거든요, 이거. 네. 시간 다 되고 7대3 이대로 마무리. 첫 번째 세트. 휘두르기가 가져갑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스카우터의 트라이포드를 좀 보면은 이 백플립을 빼고서 아발란치를 넣어서 강인함을 이제 4레벨까지만 찍었거든요. 이게 가성비 좋은 이제 스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케이프의 응급보 그리고 액티브 펄스 이런 보호막들로 육홍 선수가 태풍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잘 버텨냈어요. 사실 스카우터 하는 선수들이 아발란체는 거의 잘 안 찍잖아요. 그렇죠. 보통 백플립을 많이 찍죠. 네네. 근데 강인함까지 해서 피면 하나 더 챙겨주고 왜 스카우터가 살면 그래서 태풍에게 물리지만 않으면 이거는 충분히 각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있었나 봐요. 네. 이게 인게임에서 보여지는 거 이상으로 지금 섀도우 복싱이 많이 있었다는 걸 심리전을 이해해야 되는데 스커가 어차피 남을 걸 알고 있다라는 주공 선수의 계산 끝에 나온 선택이죠. 네. 이게 만약에 스카우터가 계속 물리고 앞선 경기들처럼 스트라이커가 계속 좀 괴롭혔다면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텐데 와 휘두르기 진짜 강력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당연히 육홍 선수의 이런 선택과 무빙도 있었지만
아 진짜 이 블레이드 네 들어오는 선수들 마크해주면서 계속해서 판정 싸움으로 뭔가 이득을 봐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체력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휘두르기 오늘 세 번째 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3-0이에요 아 정말 휘두르기의 이 체급에서 변화무쌍한 플레이가 지금 계속 상상적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버서커가 들어올 때 맞부딪힐 수 있게 저항해 줄 수 있는 이 버티기부터 말이죠. 맞아요. 자 스텝 볼까요? 6홍의 스카우터. 아, 스카우터가 딜 이렇게 꽂아 넣었다. 아 이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6홍 선수도 예, 태풍 선수가 전담 마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맞았어요. 이 정도면은. 반면에. 지금 뭐 태풍 히트의 딜이 더 많이 나와야 네. 그죠?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시원하게 풀릴 것 같은데 아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조합에 있어서의 정답은 바드가 버서커 케어해주고 버서커가 그냥 보호해주는 건 다 무시하면서 시원하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판이 잘 안 갈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히트 선수도 그렇고 태풍 선수도 들어갔다가 플레어빔 맞거나 아니면 스카우터한테 밀려나고 보호막만 닦고 나오고 이런 구도가 이미 질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초반 싸움에서 서로 간에 그 스킬 왔다 갔다 할 때 확실히 휘두르기가 에이징 커브의 체력을 잘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교전에서 사실 판가름이 났었죠. 네. 네, 첫 교전에서 그 체력 상황을 좀 보시면은 휘두르기 팀 체력은 거의 빠지지 않은 반면에 에이징 커브는 야근야근 갉아먹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어 선수가 몰려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방어 입장에서는 어떨 때 광속을 쓰고 어떨 때 뭐 소외연주 분명히 여러 가지 예, 이거를 잘 계산해야겠어요. 네, 그냥 보자마자는 사실 블레이드가 들어오는 걸 예상하면서 받아치는 바드의 이제 구도이긴 한데 이게 홀리나이트랑 같이 들어오면서 꼬였을 때 블레이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바드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에이징 커브는 그대로 갑니다. 버서커 바드 스커 그래, 아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꺼내자입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일단 뭐 휘두르기 팀 입장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네, 어떻게 나올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똑같아요. 2전 세트랑 그대로죠. 똑같아요. 진짜 이 양 팀은 지금 서로 많은 시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험 끝에 이거 방금 처음 해봤는데 이게 상성상 괜찮더라 네. 그 결론으로 이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휘두르기는 이겼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데 에이징 커브가 졌는데도 버서커 바드 스커를 그대로 스트라이커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 운영적인 면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사실 그냥 뭔가 전략적으로 클래스만으로 이 상대의 단단한 이런 합을 좀 깨기에는 이미 일단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주력 클래스로 사실 뭐 이전에 뭐 육홍 선수 물어봤는데 잘 안 죽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육홍 선수를 부는 척하면서 포커스를 바꾼다든지 상대의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징 커브는 이 바드 광어 선수를 좀 지켜주는 이런 플레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대로 4강 진출 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징 커브의 반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시즌 우승 팀이라는. 이게 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에이징 커브고요. 반면에 휘두르기 전 시즌 우승 됐고요. 이번 시즌 우승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보여줘야죠. 걸린 게 많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이제 떠오르는 비상이냐 아니면 그대로 클래스를 유지될 것인가. 네. 태풍은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지금 몰아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히트 선수가 지금 그래서 육홍 선수 잘 물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육홍 선수의 이렇게 어제 각동기까지 바로 쓰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아 근데 일단 그렇게 많이 체력을 깎은 게 아니라서 힘을 많이 줬거든요. 싶었었죠? 네. 일단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서 상대를 코너에 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잘 잡혔네요. 근데 그게 잘 통하고 있는 듯해요. 아, 이거 오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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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신의 분노를 썼는데. 와. 이걸 이렇게 이거 불러왔어요. 이거 공성까지 아직 안 끝났죠? 타이밍이 안 좋아요. 이거 버텨야 됩니다. 오, 지금은 태풍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와. 이게 사실 히트 선수가 다운됐기에 이제 망정이지 네. 같이 들어왔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여기서 이성 선수가 계속 버틸 수 있다면 결국 각성기 개수 차이로 나중에 힘싸움에서 믿을 수 있어요. 네? 자, 광호군도 지키기 위해서 네? 6호! 6호! 대신 6호를 보냅니다. 뭔가 지금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야몬도 같이 아슬아슬해졌고 같이 들어가죠? 왔어요, 왔습니다. 이거 태그, 태그 찍히면! 광호 선수도 지금 잘 버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각성기 뭐 살려주거나 그냥 한 번에 몰아치거나 그런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버서커가 핀지 스트라이크 꽂을 때의 그 짜릿한 외우격 쓰고 빠지고. 와, 지금도 태풍 선수가 상대의 이 각성기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시간 벌어줘가지고 결국 보호막 다 뺐잖아요. 네. 대신 광호가 버틸 수 있다면 아스코 3대 0은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좋습니다. 광호 근데 여기서 마무리 6콩이 정리했어요. 아, 태풍 선수가 딜을 많이 맞긴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체력을 조금 더 빼야 되거든요.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도 이게 스트라이커입니다. 유명각 쓰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광호 선수가 스킬이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오픈지에 잘 봤어요. 와, 이때 아, 이러면 위험해요. 각성기도 없고요. 예? 이러면 리스포 제대로 꼬이거든요. 광호까지 잡으면 또 꼬여요. 그러게요. 이거는 히두르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 정리하겠다. 파이널 익스플로전 아끼지 않고 씁니다. 아직 근데도 야몬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프링크. 네, 에이징 커브도 아직 시간이 70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두 명 물었습니다. 오, 자, 나이스. 광어? 네, 나이스. 마무리. 연호가 나왔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몬 또 물리고요. 히트가 이제 추가타. 이걸로도 아프죠. 아이덴티티. 오, 여기 내려오면 플래시 브리클 위험해요. 인으로 잡는다. 광어가 이러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자, 야몬 선수 물리나요? 하이퍼시크. 월성각 띄웠고 싸울. 아, 근데 홀리나이트가 지금 잘 버텼거든요. 광어를 바라본다면? 근데 몰라요. 이것도 휘두르기가 충분히 광어급을 히트까지 끊어내면 이제 돌아왔거든요. 블레이드가 불기 시작하거든요. 네. 공주 타이밍이랑 공주 타이밍이랑 어퍼슬래시? 자, 광어 선수 광어 물려요. 물렸습니다. 이러면 오픈지 쪽 바라보고 싶은데 그리고 바드가 있는 기점은 있어, 절규 때문에. 그쵸. 자, 이 부분에서 좀 버티면서 그래도 힐까지? 어, 대풍이 두 명 물고? 네, 어퍼슬래시? 이거는 보안각인데 네? 태풍이 연장전. 시선을 끌어주고 약간 자, 잠시 후에 싸우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아, 이게 상대가 이제 공격턴에서 스킬을 쓰면서 들어오니까 그냥 3대 2여도 바로 싸워요. 그렇죠.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대풍 조금 빠졌어요. 예. 그리고 한번 물어서 다운을 빠졌거든요. 뺐어요. 도망갈 수가 지금 6콩 위기. 6콩 빠졌었거든요. 6콩 위기. 여기고 6콩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홀리나이트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구 깔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력 보충하면 야, 이거 에이징 커브 잡았어요. 광호 선수 광호 나와요. 맞았어요. 에이징 커브 기회를 다시 한번 살립니다. 정말 위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세트상으로 이어보지 못했는데 네. 드디어 이기면서 극복했다라는 기분을 받을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세트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승자는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앞에 1경기 0대2로 에이징 커브가 내줬지만 최후에 웃는 4강으로 올라가는 팀이 승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이징 커브도 조합 대 조합에서 뭔가 상성으로 이겨야겠다라고 해서 피하지 않고서 본인들의 주력 클래스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그냥 각성기까지 쓰면서 그냥 더 공격적으로 하자라는 게 통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약간 조합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휘두르기는 뭐 당연히 갖고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뭐 아마 조금 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에이징 커브는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죠? 그렇죠. 에이징 커브는 지금 극복을 했으니까요. 예. 똑같은 상황으로 하지만 이 휘두르기가 여기에서 판단을 잘못 바꿨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게 휘두르기 쪽이 더 분위기상으로 어두워요. 그러네요. 예. 한참 리드를 하고 있다가 쫓김을 당하면 그 쫓김을 당하는 입장에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에이징 커브가 두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와, 승부 진짜 모릅니다, 이제. 네,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이 분명 보여줬던 그 경기력 자체가 이전에 또 굉장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와 지금 히트 선수 딜량 네 이거죠. 이게 에이징 커브가 바라던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스카우터에게 받은 피해량을 보면 그만큼 스카우터를 잘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포커싱이 처음에 태풍 선수한테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육홍 선수가 걸어줄 때 그 드론의 공격들을 다 피하고 물 수 있었고 태풍 선수가 빠질 때는 히트 선수가 들어가서 마무리 딜을 해주는 그 콤보 연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광어 선수가 얼마나 안 물리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렇죠. 네, 광어 선수가 이번 타이밍에 물론 뭐 데스는 3대 쓰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순간에 스킬들을 빼면서 시간을 많이 끌어줬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히트 선수가 근접한 광어 선수에게 근접한 적들을 좀 뭔가 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와줬죠. 초반 그림이 정말 끝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네요. 첫 번째 세트의 초반 한 번의 교전을 휘두르기가 이겼을 때는 금방 가죠. 네. 네, 에이징 커브 두 번째 세트에 예, 육공 체력 쭉 빼면서 에이징 커브가 이득을 많이 챙겼죠. 예, 이 다음 싸움에서 비록 성기게스에서는 휘두르기가 더 많았지만 처음에 깨진 균형 그리고 그게 오래 이으면서 이건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파이널 익스플로전이 진짜 세게 들어가면서 킬을 하나 가져오는 이런 장면들은 좋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에이징 커브 쪽으로 뭔가 기세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리스폰 뽑으면서 광호 선수까지 잡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두르기가 진짜 강한 팀이다라는 거는 맞아요. 비록 두 번째 세트를 내주긴 했어도 진짜 3세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거죠. 네. 방금 파이널 익스플로전도 정말 경려했던 게 케어하러 들어오는 저 바구까지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깔아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추가 딜까지는 포기하고서 에이징 커브가 판단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게요. 야, 그래도 승부 끝까지 5대5 팽팽하게 만들면서 진짜 누가 먼저 잡히느냐. 싸움 아슬아슬했는데요. 결국 에이징 커브가 6홍을 먼저 끊어내고 네, 그리고 광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이에요.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의 네. 힘은 저, 위대하거든요. 네. 네. 아버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좀 너무 아빠. 그랬나요? 네, 아빠잖아요. 무게를 많이 실으셨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에이징 커브 그대로 갑니다. 버서커의 바드 스트라이커. 그래,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네. 특히나 이 버서커를 거의 유일하게 다루는 선수로서 지금 정말 판타지 스타 그 자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버서커가 흥하면 결국 되는 건데 블래스토의 블래스터까지 파돌라 조합 지금 꺼냈죠. 네. 이게 또 휘두르기의 아이덴티티. 네. 네. 원래 휘두르기는 이 투 서포 조합.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가장 보고 싶었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근본 자체에 휘두르기 픽이 나왔고요. 육공 선수는 다시 블래스터를 꺼내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살아나기 시작한 공격력의 히트 선수의 버서커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정말 진짜 저는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싶은 게 이게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마지막 세트에서 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어쩜 이렇게 에이징 커브가 제일 잘하는 거 휘두르기가 제일 잘하는 거 현재 댐감 메타 그런데 투 서폿을 기용하는 팀이 있대 난공불락이야 모든 선수들이 얘기하는 우승 후보 영순이 하지만 그걸 데미지로 딜로 뚫어내겠다 작정하고 나온 에이징 커브의 제대로 된 맞대결 자 이 승부의 끝에 4강 티켓이 있습니다 보지요 지금 선수 화면만 봐도 느껴지는 게 끝까지 시작 전까지 서로 바라보면서 의견 교환이 끊임이 없어요. 네, 실수하지 않고 네. 네, 자 우리 하던 거 잘하자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화이팅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광어 선수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위기를 잘 띄워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레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일 수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세트 히트가 센터 쪽에 들어갔고요. 붙는다는 입장에서 스트라이커가 붙으면 블래스터가 떨어뜨리긴 훨씬 좋긴 하거든요. 템페스트 슬래시. 유콘 선수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서 도망 믿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옥붙자 각성기까지 광어 잡기! 광어 네. 잡기! 근데 그게 되면 오! 지금 두 명 다운! 보통 이런 판에서 휘두르기가 이겼었어요. 자, 심포! 맞받아 칩니다. 예.
먼저 빠지는 게 휘두르기예요. 어쨌든 살았고 시코니아로 한 번 턴 걸죠. 자, 근데 여기서 유통이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태풍 선수가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파괴되거든요. 오히려 근데 에이징 커브 강원 선수가 이렇게 맞아버리면 약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쵸. 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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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봤죠. 깔고 정의. 방어가 아, 버티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번 타이밍에 위험해져요. 네, 아, 다 맞았어요. 태풍 투다운이었거든요. 그렇죠. 화염 방사기도 꽤 아프게 미사일 폭격까지 들어갑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싸우고 가자. 방어 나올 때까지. 예. 와, 이것도 지금 리스폰 약간 뭔가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꼬일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착해야 됩니다. 안 들어온 거 아니까 유콩 선수 최대한 힐했죠. 심지어 바디의 각성기 심포니아가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서 지금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광호 선수 입장에서도 자, 일단은 고만 가나요? 고만 가나요? 그리고 각성기 태풍! 네, 일단 율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유콩 네? 선수도 받아치기 안 하나요? 근데 히트도 꽤 많이 맞죠? 이거 물려고? 유콩이 굉장히 아니 유콩이 엄청 저돌적이에요. 네. 왈성각. 자, 일단은 뒤에서 폭격 모드 타이밍 잡았죠. 일단은 턴 걸 땐 폭격 모드에서 상대 못 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아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히트 선수 체력 때문에 아직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태풍 선수가 일단은 뭐 나. 태풍 선수가 일단 살렸죠. 와, 오픈지에 근데 각을 진짜 예리하게 잘 봤어요. 자, 이거 유콩 선수가 그래도 이거 물렀거라죠. 네. 와. 이거 사실 히트 선수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태풍 선수가 어쨌든 위기를 이거 휘두르기 그래도 복귀 방시국 들어갔어요. 네. 일단 보호막 받고 회복하면서 진영 싸움인데 이거 히트 선수 복 들어갑니다. 이게 휘두르기는 투썸 포지시다 보니까 버티는 데는 아우 이건 뭐 과연 방사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텨요. 박성진 박성진이 케어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히트가 오래 살긴 했어요 지금. 네. 콕 끊어줬고요. 자, 일단 이 그림이 나온 거는 히트 선수를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렸기 때문이거든요. 아, 히트도 대단합니다. 이 체력으로 네. 그러면서 둘을 데려갔어요? 다음 판 봐야죠. 예, 물론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급할 건 없어요. 왜냐? 상대는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체력들도 쭉 빼놨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지금 둘 가는 건 괜찮았다죠. 태풍 나타난 거 이거 받아치는 거 유콩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운드 울리기 약간 좀 어긋나긴 했거든요. 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네, 히트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체력이. 들어왔다가 잘 빠졌고 광어 선수가 이거 한번 풀어두긴 했지만 태풍 선수가 그럼요? 위험한 상황이라 광어가 서로서로 위험해져요.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네, 여기에 각성기 두 개 쓰면서 힐을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헤비톨에 깔렸고요. 이거 태풍 선수, 광어 선수 같이 묶일 수도 있어요. 자,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히트 선수가 지금 앞장선 건데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휘두르기는 체력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대로 휘두르기가 다시 한번 전 시즌 우승팀 에이징 커브를 꺾고 마지막 4강 진출 티켓을 가져갑니다. 와, 이게 사실 그 초반에 휘두르기가 그 선택했었던 그 휘두르기를 아껴서 광어 선수에게 적중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홀리나이트의 공격적인 군까지 그것 때문에 결국 체력 빠지면서 이 초반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 3세트 마지막 최종전에서의 그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초반에 휘두르기가 에이징 커브의 광어 선수 바드의 체력을 빼면서 시작이 됐던 판은 다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카우터는 붙지 않게 만든다는 건 정말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게 붙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근접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니까 우리 조금 더 근접에 힘을 주고 그리고 휘두르기를 한번 묶었을 때의 이 포텐셜이 전진 타격과 기절 유지로 이어지는 이 광어 선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딜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참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휘두르기가 진짜 체력 안 빠지면서 오래 버티는 모습들이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쵸, 또 그런 부분에서 유콩 선수의 이 저돌적인 모습들이 좀 빛이 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니 아군 두 명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이 소극적이면 그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본인에게 어그로를 좀 쏠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빌드 넣었거든요. 네.
6홍 오픈지엘 그리고 야몬 선수들이 왜 많은 선수들이 무서워했던지를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줬고 아쉽게 됐습니다. 전 시즌 우승팀 에이징 커브 이번 시즌은 8강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야몬 선수가 육홍 선수를 오히려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 그만큼 네. 케어도 많았고 싸움 개입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쵸, 초반에 공격적인 뭐 각성기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그 신성검 두 번이 폭주 타이밍에 막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홀라 그다음에 바드가 지켜주다 보니까 히트 입장에서는 딜을 넣고 싶어도 참 이게 수치가 말해주네요. 네, 뛰어들어갔을 때가 문제죠. 사실은 그냥 근접에서 떨쳐내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화염방사기를 긁고 있어서 그 도트들이 너무나 신경 쓰였거든요. 자,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세트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있었나 싶었죠. 이 초반 부분 이 부분에서 체력이 빠진 이후에 심포니아까지 쓰고 약간 본인들의 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타이밍에 결국에 강호 선수가 죽잖아요. 네. 그게 컸죠. 그러니까 휘두르기가 먼저 그러니까 그 서포터의 각성기가 두 개다 보니까 어쨌든 쉴드를 두고 싸울 수 있는 급한 이 두 번이다. 이걸 알죠. 그래서 아예 훌라 각성기를 일찌감치 쓰면서 싸움을 걸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네, 물자마자 쓰는 그 스피드도 빨랐는데 이게 더 유연할 수밖에 없죠. 오픈지엘 선수의 심포니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는 용으로 쓰고 나중에 지킬 땐 심포니아. 그렇죠. 이렇게 턴제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도 율법 보부 잘 들어가서 와 야몬 선수가 뭐 딜도 잘 들어갔습니다만 케어도 굉장히 잘해줬죠.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열심히 때렸다니까요. 각성기도 몰아넣고 엄청나게 때렸는데 휘두르기 선수들의 체력 안 깎이는 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방금 장면이 한 번의 희망편이었죠. 히트 선수가 정말 오래 살고 결국 마무리까지 한 바퀴 돌려줬는데 이 적은 시간대에 나왔던 균열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헤비코리까지 소환을 하면서 완벽하게 휘두르기의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휘두르기 그래도 오늘 경기 쉽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역시 이제 뭐 에이징 커브도 결국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이 색깔을 확연하게 좀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홍 선수가 POG를 받습니다. 이거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블래스터로 대표되는 선수라고 했지만 두 개의 라운드를 모두 스카우터로 활용해주면서 또 블래스터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 쐐기 가장 자신 있는 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클래스 선택에 있어서 유연한 부분을 보여준 육홍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야, 육홍 근데 뭐 팀에 투 서폿이 있는데 육홍 선수가 이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약간 맹맹 밍밍한 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냥 뭔가 괜히 이제 저지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서폿이 불리고 뭐 이러면서 딜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뭐 바드 입장에서 뭐 하프 던지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육홍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딜 넣고 그 특히 블래스터로 아까 마지막 3세트 엄청 저돌적으로 본인이 뛰어들어가는데 역시 POG 받을만 하네요. 네, 보호막 받을 때마다 그 자신감의 표현을 보여줬고 그때 나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좀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므로 이런 걸어주는 한방력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메인은 블래스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준 경기에 유공 선수의 활약이 좀 빛이 많이 났죠. 타이밍이나. 파이널 익스플로전 때는 무조건 킬을 가져갔어요. 네, 뭐 장담할 수 있는 킬 상황 때만 쓰겠다. 정말 아껴주는 모습.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싸울 때는. 예. 자, 이렇게 8강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휘두르기 오늘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어땠는지 또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공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공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솔직히 진짜 마지막까지 저희가 막 손에 땀을 쥐는 승부다 이런 진부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힘든 승부였다고 저희는 봤는데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저희도 사실 첫 세트 이기고 그 처음에 에이징 커브 이기고 약간 자아도취 돼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운동 선수들이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저희가 그 좀 그런 실수
좀 멘탈 관리 그런 것 때문에 좀 진 것 같고 예. 이 에이징 커브랑 할 때도 2-1로 이겨가지고 아 진짜 네 너무 좋네요. 아 결국은 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너무 좋네요. 그 상대가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요 조합으로 계속 나온다는 건 분명히 마지막 3세트 때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조합을 바꿨어요. 블래스터 그다음에 바드홀라 이렇게 본인들이 최고로 잘하는 조합을 꺼내 들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그냥 이제 팀원 그 야문 선수가 갑자기 우리 홀밥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오픈젤 선수도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 해서 그냥 마지막 세트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아 야문 선수가 주도를 했군요. 네. 아 그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세트에서 그 3세트에서 홀리나이트 각성기가 이 휘두르기에 공격적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 오더는 약간 미리 좀 준비된 거였나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홀리나이트 궁을 좀 공격적으로 썼었어요. 휘두르기에 아~ 바로. 최종전 이제 승리를 거두고 4강에서 올라가니까 퍼스트 팀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퍼스트 팀에게는 좀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스크림 할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투원들 있는 조합이라 저희 그 홀바블이 저희 주력 픽이 좀 투원들이 약하기 때문에 살짝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말 끝에 뭔가 이렇게 되게 신뢰감이 팍팍 묻어 나옵니다. 솔직히 이번 그 B 그룹에서요, 에이징 커브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생각보다 선수들은 굉장히 인정하는데 휘두르기 이게 팬 투표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었었거든요. 네. 이제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역배 끝났고 다 정배로 거시면 됩니다. 정배가 어디죠? 휘두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휘두르기의 육홍 선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아마 조금 휘두르기 입장에선 좀 서운했을 거예요. 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표를 이렇게 안 주셨습니까? 이제 정배의 것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휘두르기의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요. 4강 올라가서 투표율을 보고 싶네요. 정말로. 저희 궁금해요. 다음 주 개막대회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8강 B그룹 대결 이렇게 해서 8강 모두 마무리가 됐죠? 요훈동과 그리고 휘두르기가 4강 진출하는 마지막 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퍼스트 실버퐁 태원 요훈동 휘두르기입니다. 와, 이 4강 팀이 일단은 진짜 올라올 그런 팀들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와, 대진포도 퍼스트와 휘두르기 그리고 요훈동과 실버퐁 태호까지 조합도 다양해요. 오늘 좀 보여줬던 느낌으로는 글쎄 모르겠다. 이게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네. 오늘 경기한 팀이 더 막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몰라요. 붙어보면 그렇죠. 퍼스트의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요훈동이 아까 보여줬던 힘 때문에 그 첫 번째 날 실버퐁 태호이 많이 받았던 그 투표와 상반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준결승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경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3월 12일에 낮 2시 준결승전 4강전 펼쳐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3, 4위전 결승전 펼쳐진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진짜 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뭐 기분 좋은 선수들도 있고 아쉬운 선수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기를 지켜본 중계진의 입장으로서는 선수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중계를 하고 나면은 진짜 이런 뭐 명승부를 좀 봤을 때 여운이 남고 그러는데 그쵸.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8강 B조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기대감만큼의 경기가 오늘 나왔다고 봐요. 네. 뭐 우승 후보였던 에이징 커브가 이 떨어진다라는 이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휘두르기라는 새로운 강한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도 4강을 저희가 예측할 때 더 흥미로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팀들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정말 끝없이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을 느껴요. 네. 자 이제 다음 주 4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순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경기 4강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